본의 아니게 그 효성의 대규모 불법 탈세 관련해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효성 회장, 조 회장과 더불어서 증인을 채택을 요구를 계속 국정감사 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간사님께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근거도 제시를 했고 또 제보를 한 증인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혹이 큰 대기업 탈세 이런 배임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이시는지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국민의힘 간사께서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품격을 떨어뜨린 기재위가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깎아내린 이런 일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. 국민의힘 간사로서 해야 될 역할과 또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경숙 의원님께서 그 역할에 대해서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당에 간사위원하고 상의를 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 품격을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또 하나는 국회 정치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정치,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한 가지 좀 납득이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그 의원들의 제기가 여당 의원들한테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다,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안 되면 위원장께서 이렇게 꼭 하겠다, 끝까지 해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하는 몇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아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마치 그걸 방해하는 게 저희 당에서 하고 있다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과하고 근거 없는 목소리입니다. 개인적으로 모든 걸 내가 신청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들 하시는데 그리고 왜 개인 공격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? 저희 간사한테 그런 건 옳지 않으니까 제발 그만하고 저 합리적인 선택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똑바로 보십시오. 본 의원의 그 정당한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님께서 계속 수용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증인 채택 협의가 안 된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. 또 하나, 아까 유성걸 의원님께서 본 의원을 몹시 모욕했습니다. 과도한 비판이고 모욕입니다. 저 모욕감을 느낍니다. 사과하십시오. 제가 간사와 의원의 역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 얘기해 민간기업들 그좀 마음에 안 든다, 아니 무슨 제보가 들어왔다 해서 민간기업들 다 부르면은 이게 그건 국회가 할 일이 아니죠. 이건 수사기관이어야 될 일이죠. 아니, 지 얘기를 들으세요. 지금 지 얘기를 듣고 발언하시는 하세요, 좀. 의원님의 그래서 이건 발언을 수사기관이 그럼 경청해 뭐더러 주시기 바랍니다. 필요합니까?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이지,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. 판사 협의를 통해서 이 증인을 채택을 합니다. 그리고 여야 합의해서 조정을 합니다. 채택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상대당 후보한 저기 간사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. 모든 부분은 자기 당에 간사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관철을 시키는 게 도리다.